안녕하세요. 2021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이고요. 저는 확률과 통계, 저랑 같이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확률과 통계 자체는요, 아마도 평가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제 출제를 정한 것 같아요. 그 기조를 정한 것 같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요,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확률과 통계는 좀 쉽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문제는요, 여러분, 물론 시험 어렵게 치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고요. 우리 많이 봤던 문항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문항 자체로 여러분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이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많이 틀렸다라는 친구들은요, 이 앞부분, 경우의 수, 뭐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려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번 잡고 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는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문항이 전체 범위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이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좀 제발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30분이라도 공부를 한다면 확률과 통계는 분명히 승산이 있거든요. 특히나 뒷부분 가면은 여러분 점점 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거 뭐니? 그 범위 구하는 거 있잖아요. 뭐그 갑자기 실내도 실내 구간. 그런 것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쉬 지치다 보니 앞부분 공부만 하다 보니 뒷부분에서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제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하루에 30분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확실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문제들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2점짜리 문제는요, 이렇게 중복 조합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간단한 우리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H6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3이랑 6이랑 더하면 99, 마이너스 1하면 8 컴비네이션 6과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8 컴비네이션 6은 8 컴비네이션 8 마이너스 6인 2와 같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8 곱하기 7 나누기 2,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 가능하죠. 정답은 얼마가 된다? 28이 된다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알아야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98점짜리 친구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계산 실수로 틀리면 너무나도 억울하거든요.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우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A에서부터 어디까지 먼저 가야 된다, P까지 먼저 가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연달아 어디에서 P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B까지 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초록색 계산하고요, 주황색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죠. 초록색 가로로 2개, 세로로 하나입니다. 모두 몇 개? 3개를 줄 세우는 방법인데, 가로로 똑같은 게몇개 있어요? 2개. 즉,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연달아 모두 몇번 갑니까? 하나, 둘, 셋, 네번 가야 돼요. 4 팩토리얼인데, 가로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두 번. 위로 두번 가야 되죠. 따라서 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고요. 3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눴습니다. 3 곱하기 2를 2로 나눴으니까 얘는 얼마? 3이 될 거예요. 4 팩토리얼 얼마입니까? 4 팩토리얼이라는 건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요. 따라서 4, 2는 4죠. 따라서 3 곱하기 2 하면 6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 18이 된다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우리 24번 문항도 이렇게 쉽게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역시도 너무나도 자주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에 4학급, 4개의 학급에서 2명씩 모두 8명의 학생이 참석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모두 둘러앉을 때 같은 학급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되는 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같은 학급 학생끼리 서로 이웃. 이거 어떻게 됩니까? 4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1반, 2반, 3반, 4반에 대해서 몇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모두 뭐 해야 돼? 이웃해야 돼요.
자,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네를 몇 명으로 보고 한 명으로 보고 먼저 앉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을 한 명으로 봤으니까 모두 몇 명 앉히는 거야? 네 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죠. 따라서 네 명을 그냥 앉히면 4팩토리얼인데 원형의 탁자에 앉았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 생겨? 네 가지가 생기죠. 자, 회전하여 일치하는 같은 것이 네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4로 나눴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 이제 1반이 앉을 자리, 2반이 앉을 자리, 3반이 앉을 자리, 4반이 앉을 자리가 결정되면 이 두 명의 학생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죠. 이 두 명의 학생도 자리 바꿀 수 있고, 이 두 명의 학생도 자리 바꿀 수 있고, 이 두 명의 학생도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모두 네 커플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곱해주시면 돼요. 자, 4팩토리얼을 4로 나눴습니다. 얘는 3팩토리얼이 되고요. 3팩토리얼은 6이에요. 그리고 2의 4제곱이니까 16이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 96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서로 이웃한다라고 봤을 때는 항상 하나로 보고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둘을 자리 바꾸는 거. 만약에 3명이 이웃한다, 3명을 자리 바꾸는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돼요. 4명이 이웃한다, 나중에 4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한다면 서로 이웃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5번 문제였어요. 자,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말 전형적으로 많이 봤던 문제인데요.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와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자, 3명의 학생 헷갈리잖아.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은요, 뭐 많은 문제들 똑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은 뭔가 자신만의 개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거의 많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명의 학생에게 라고 했으니까 세 명의 학생을 뭐 ABC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인데요. 자, 지우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진짜 굉장히 좀 약간 산만한 것 같기는 해요.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우개를 못 받으면 어떡해. 너무 아쉽다. 지우개 줘야 되는데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문제를 틀린 적이 있어요. 그 호수 가잖아요. 호수. 이거 진짜 여담인데 동생이랑 꼭 같이 가죠. 동생이랑 형이랑 꼭 같이 가요. 호수에.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있잖아. 형은 자전거를 탄다. 동생은 달리기를 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동생 입장에서 같이 가야지. 그리고 또 어때요? 꼭 반대로 간다. 왜 그럼 굳이 호수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몇 번 만나나? 막 이러면 저는 너무 슬퍼. 아니 왜? 왜? 막 이러다 보면 딴 생각 하잖아요. 금방 5분, 막 10분 이렇게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잘 틀리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슬퍼. 나중에 우리 지우개 줍시다. 그 친구한테 나중에 지우개 준다 치고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지우개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걸 나눠주는데 누구 입장에서 나눠주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개 하나 들고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ABC 중에 한 명이 손대는 거죠. 또 두 번째 지우개 들고 받고 싶은 사람 ABC 중에 한 명이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세 명의 학생 중에서 지우개를 받을 몇 명의 학생을 5명의 학생을 뽑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우선은 연필부터 나누어 줄게요. 자, 그런데 연필은 적어도 한 자루씩 있어야 된대. 자, 6자루의 연필이 있습니다. 6연필이 있는데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선은 A한테 하나, B한테 하나, C한테 하나씩 줬겠죠. 그러니까 모두 몇 자루의 연필을 사용했어? 세 자루의 연필은 미리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의 연필이 남아요? 세 개의 연필을 몇 명에게 나누어주는 거야? 세 명한테 나누어주는 거예요. 즉, 세 명의 학생 중에서 세 개의 연필을 받을 학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A가 세 개 다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 자체가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하나 받고 B라는 학생이 하나 받고 C라는 학생이 하나 받았어요. 그거랑 C라는 학생이 먼저 받고 A라는 학생이 받고 B라는 학생이 받은 방법은 똑같아요. 왜? 똑같이 연필 하나씩 받은 거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세 명의 학생 중에서 연필 세 자루를 받을 3명의 학생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방법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연달아 이제 지우개 나눠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의 학생 중에서 지우개 받을 5명의 학생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H3은 2개 더해서 빼기 1하면 5 컴비네이션 3이 될 거예요. 2개 더하면 8이죠. 빼기 1하면 7 컴비네이션 5가 될 거고요. 자, 5 컴비네이션 3은 5 컴비네이션 5-3, 즉 2랑 같고요. 7 컴비네이션 5는 7 컴비네이션 7-5, 즉 2랑 같습니다. 자, 5 컴비네이션 2는요,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될 거고요. 7 컴비네이션 2는 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보면 요렇게 약분하면 10이 될 거고요. 요렇게 약분하면 21이 되죠. 따라서 21에다 10을 곱하면 210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거 이제 나눠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누구에서 몇 명을 뽑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도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의미를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1, 2, 3, 3, 4, 4, 4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이거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서 너무 많이 봤던 모양이고요. 물론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 기출문제 보면 너무나도 많이 봤던 카드 유형입니다. 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나열입니다. 자, 여러분 잘 봐요. 1이 적힌 카드랑 2가 적힌 카드가 있어. 그러면 1이 적힌 카드랑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이라는 건 2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4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보십시다. 2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4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 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 5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완전 복잡하지. 자, 이럴 때 여러분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이랑 2 사이에 2장을 하는 게 뭘까? 3장을 하는 게 뭘까? 4장, 5장 어떻게 하지? 아, 너무 복잡하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 무슨 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사건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1이랑 2 사이에 2장에서 5장의 여사건은 뭐예요? 한 장 아니면 0장이죠. 따라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한 장만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7장의 카드를 줄 세우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3이 모두 몇 장이 있습니까? 2장이 있고요. 4가 모두 3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2장, 똑같은 것이 3장이 있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제 1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1이랑 2 사이에는 아무도 올 수 없잖아. 결국 얘는 뭐 하는 경우입니까? 서로 이웃하는 경우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웃하는 경우다라고 할 때는요. 1과 2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의 카드를 줄 세워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3이라는 거 두 개 똑같으니까 또 2팩토리얼, 4는 세 개가 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요. 항상 선생님이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얘네들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는 한 장이 들어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이랑 2 사이에 카드 한 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1 하나밖에 없고 2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2는 이미 다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가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3이 들어가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여기에 3이 이제 이미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1, 3, 2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세트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1, 3, 2까지가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 세우는 방법이랑 같은 거야. 즉, 5팩토리얼인데 문제는 3까지 이제 다 가버렸잖아. 그러면 3은 하나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4만 3개,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을 했어. 자, 그 다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은 무조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은 줄 세울 수가 없어. 하지만 1이랑 2는 두 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도 가운데 3이 있는 거잖아. 따라서 두 개 자리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더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이랑 2랑 사이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4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1이랑 2 사이에 4가 이렇게 쇽 들어가 있는 모양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 세우는 방법이죠. 따라서 5팩토리얼입니다. 5팩토리얼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보면은 똑같은 거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가 줄 세워져 있어. 따라서 얘는 3이 두 개 있었으니까 2팩토리얼, 4가 두 개 있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1이랑 2는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죠. 따라서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너무 복잡하다 느껴지면 무슨 사건을 생각하자? 여사건을 생각하자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3, 2, 1이니까 3팩토리얼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약분을 하면 7, 6, 42 곱하기 10이니까 420이라는 거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팩토리얼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3, 2, 1, 3, 2, 1 사라졌고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6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60이 될 거예요.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20이 되겠네요. 더하기. 여기도 한번 볼게요.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4에서 3팩토리얼만큼 사라집니다. 따라서 5, 4, 20 곱하기 2니까 얼마? 40이 될 거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 사라질 거고요. 여기에 있는 2랑 여기에 있는 2랑 사라지죠. 5, 4,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만큼 계산을 하면 얼마 됩니까? 100 더하기 120이니까 220이고요. 420에서 220을 뺐으니까 정답은 200이 된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 라고 할 때는 무슨 사건을 생각하자? 여사건을 생각하자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은 선생님 그 처음에 생각했던 풀이 방법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에 대한 거는 여러분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류만 없다면 여러분 다 편안하게 해결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 제발 외우지 말아라 라는 얘기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또는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외워서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지 말라고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3에서의 함수값이 커야 되고요, 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4에서의 함수값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3에서의 함수값보다 커야 되고요, 3에서의 함수값은 5에서의 함수값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x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2, 4, 6, 8, 10, 12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하나 잡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기준으로 잡고 싶어요? 가조건, 나조건, 공이 누가 들어있습니까? F3이라는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F3, 3에서의 함수값, 즉 3이 대응된 값은요, 어떤 값보다는 크고 다른 값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3에서의 함수값은요, 2가 될 수 있을까? 3이 만약에 2랑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2는 어디랑 대응돼야 돼? 2는 3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은 거랑 대응돼야 되는데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같은 이유로 5에서의 함수값도 대응될 곳이 없는 거야. 따라서 3에서의 함수값이 대응이 될 수 있는 아이는 누구부터? 4부터 6, 8, 10까지가 가능하겠죠. 왜? 3이 만약에 12랑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4는 누구랑 대응될 거야? 걔보다 큰 값이 없잖아요. 같은 이유로 1도 대응될 곳이 없기 때문에 아, 3이 대응될 수 있는 아이는 4 아니면 6 아니면 8 아니면 10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요, 자꾸 뭔가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 잘 틀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하나 합니다. F3이 얼마인 경우부터, 4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에서의 함수값이 4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봐요. 1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랑 5에서의 함수값 입장에서 생각하면 2에서의 함수값은요, 3보다 작은 값이랑 대응이 되면 돼. 자, 2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3보다, 3이 대응된 값보다 작은 값이랑 대응돼야 돼. 따라서 2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은 2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5가 대응될 수 있는 값도 4보다 작은 2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2랑 5랑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4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을 볼게요. 4가 대응되는 값은
3이 대응된 값보다는 크기만 하면 돼. 즉, 6, 8, 10, 12 중에 하나로 대응되면 되죠. 따라서 모두 4가지가 나옵니다. 자, 같은 이유로 1이 대응되는 값도 3이 대응되는 값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1이 되는 값도 3이 대응된 값보다 크면 되니까 4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1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3이 6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F3이 이렇게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를 먼저 보면 되냐면 2에서의 함수값이랑 5에서의 함수값, 초록색은요. 3이 대응된 값보다 작은 값이랑 대응되면 돼. 따라서 2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은 2 아니면 4, 5가 대응될 수 있는 값도 2 아니면 4예요. 따라서 두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남은 거. 1이랑 4는요. 3이 대응된 값보다 큰값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따라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값은 8, 10, 12, 즉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즉세 가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4가 대응되는 값도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6, 6, 3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F3이 이번에는 얼마랑 대응될 수 있어? 8이랑 대응될 수 있습니다. 자, 8이랑 대응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2나 5는요. 8보다 작은 값이랑 대응되면 되죠. 즉, 2, 4, 6 중에 하나랑 대응되면 돼요. 따라서 2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짓수 3가지, 5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짓수 3가지예요. 자, 그러면 1이랑 4는요. 10이랑 12 중에 하나랑 대응되면 되죠. 각각에 대해서 2가지입니다. 따라서 얘도 몇 가지? 36가지가 돼요. 마지막, F3이 이번에는 얼마일 수 있습니까? 10이랑 대응될 수 있어요. F3이 10이랑 대응이 된다면, 자, 이제 볼게요. 2랑 5는요, 2, 4, 6, 8 중에 하나죠. 따라서 4가지예요. 그 다음, 1이랑 4는 무조건 누구랑 대응돼야 돼? 12랑 대응돼야 되죠. 1 곱하기 1입니다. 따라서 얘는 모두 몇 가지? 1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얼마예요? 52, 여기도 52니까 정답은 10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 풀이과정 같은 데 보면은요, F3이 4이거나 아니면 F3이 10인 경우, F3이 6이거나 F3이 8인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더뭐 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객관식 문제 28번째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단답형 문제 이제 두 문제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너무나도 많이 봤던 문제이고요. 자, 5 이하의 자연수 ABCD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ABCD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5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쳐다보는 거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독특한 아이가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두시면 돼요. 자, 다른 애들은 다 A, C, D 자기 자신 혼자 있는데 B만 거기다 뭐를 더하래? 1을 더하래요. 자, 그러면 B 더하기 1이 만약에 1일 수 있습니까? 얘는 없어요. 왜? B는 1부터 시작하니까. 따라서 B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B가 1인 경우, B가 2인 경우, B가 3인 경우, B가 4인 경우, B가 5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B가 1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E, C,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요, 무조건 뭐여야 돼?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몇 가지? 1 아니면 2, 두 가지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CD만 결정하면 되는데 CD가 될수 있는 아이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야.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은 2, 3, 4, 5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돼요. 2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합니다. 예를 들면 2, 2도 되는 거야. 5, 5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따져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2, 4를 뽑았다? 그럼 무조건 C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죠. 그 다음에 무조건 D는 4여야 돼요. 자,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줬기 때문에 나는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했죠? 몇개 뽑는 방법? 2개 뽑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2개 더하면 6 빼기 1. 오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오 컴비네이션 2는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날 겁니다. 얘는 10이거든요. 따라서 20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B가 2인 경우 봅시다. B에다 2 대입하면 A, 3, C, D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가 될 수 있는 숫자부터 한번 써볼게요. A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1, 2, 3 중에 하나예요. 자, C, D가 될 수 있는 거는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4, 5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 개인 겁니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 세 가지에 세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가지 뽑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2 개 더하면 5 빼기 1 하면 4 컴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4 컴비네이션 2 역시도 굉장히 많이 보는 숫자가 될 거예요. 얼마입니까? 6이 되죠. 따라서 얘는 얼마? 18가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B가 3입니다. A보다 크거나 같아요. B 플러스 1이니까 4, C, D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얼마예요? 1, 2, 3, 4 중에 하나일 거고요. C, D가 될 수 있는 건 4, 5 중에 두 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4 곱하기 2, H, 2가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두 개 더해서 빼기 1 하면 3 컴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3 컴비네이션 2도 너무나도 많이 볼 거야. 3 컴비네이션 1인 3과 같아져서 얘는 12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B가 4인 경우 볼게요. A고요. 4 더하기 5예요. C, D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1, 2, 3, 4, 5고요. C,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에서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돼요?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B가 만약에 5라고 해봐요. 그럼 B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6보다 크거나 같은 1, 2, 3, 4, 5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B가 5인 경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30가지, 20가지 하면 50가지 더하기 5 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쉬운 5가지 경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29번까지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29번까지는 그리 많이 어렵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아이들이 계속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사실은 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쉽죠. 30번 문제인데 좀 멋있으면 좋은데 그냥 하나하나 해결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숫자 1, 2, 3, 4 중에서 문제 잘 보세요. 너무 친절해.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입니다. 따라서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1, 2, 3, 4랑 4, 3, 2를 다른 숫자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는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하가 뭐고 그것의 반대가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1, 2, 3, 4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럼 1, 2 꺼내봐. 차 얼마예요? 1이에요. 1, 3 꺼내면 차가 2죠. 둘 다 2 이하예요. 근데 1이랑 4랑 이웃하면 차가 얼마가 돼? 3이 됩니다. 2 이하인 것에 벗어나죠. 아, 1이랑 4는 이웃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 3은요. 차가 1이죠. 2, 4도 차가 2니까 이거 만족해요. 3, 4도 차가 1이기 때문에 다 만족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누구랑 누구는 이웃할 수 없어요. 1이랑 4는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야. 즉 1, 4도 안 되고 4, 1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1은 무조건 나오니까 문제의 관건은 뭐예요? 4라는 친구예요. 따라서 아, 우선은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4가 나오지 않는 경우와 4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4가 들어가지 않으면 숫자 1, 2, 3을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여기 1, 2, 3 중에 하나, 여기 1, 2, 3 중에 하나, 여기 1, 2, 3 중에 하나, 여기 1, 2, 3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죠. 즉,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4제곱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 1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막 3, 3, 2, 2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뭐를 빼주면 됩니까? 1은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2랑 3으로만 네 자리의 숫자가 만들어진 걸 빼주면 되는 거야. 즉, 2랑 3으로만 네 자리의 숫자 만드는 방법 뭐예요? 여기에 2, 3 중에 하나, 여기 2, 3 중에 하나, 여기 2, 3 중에 하나, 여기 2, 3 중에 하나 넣으면 되죠.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의 네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81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65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만 가지고 네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65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4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봐요. 1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4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두 개를 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1이라는 아이랑 4라는 아이를 두 개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1, 4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숫자가 더 들어가는 경우 또는 1, 4, 4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숫자가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봐요. 우선 기본적으로 1은 한 번 들어가야 되고 4도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이랑 4는 미리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나머지 두 개를 1이랑 4가 아닌 다른 거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1을 두 번 선택하고 4를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1 하나, 4 하나 한 다음에 4를 하나 더 가져오고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1이랑 4는요 이웃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2 아니면 3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2 아니면 3을 먼저 나열을 해주는 거야. 자, 볼게요. 여기 두 자리를 먼저 나열을 하는데 여기에는 누구나 누가 들어갈 수 있어? 2 또는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즉, 여기에 2 또는 3 두 가지, 여기에 2 또는 3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이랑 4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즉, 세 자리 중에서 몇 개를 찾는 거야? 두 개를 찾아서 줄 세워서 들어가는 거야. 봐. 1, 4랑 4, 1은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4 곱하기 3 permutation 2라는 건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죠. 따라서 얘는 24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요. 1, 1, 4하고 하나 다른 숫자 또는 1, 4, 4하고 다른 숫자 하나가 더 들어왔을 때 1이랑 4는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얘네들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1, 1을 붙여놓고 하나 띄워놓고 4를 넣는 방법이 있겠구나. 또는 4하고 하나 띄워놓고 1, 1을 넣는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기 빈 곳에 누구 들어가? 2 또는 3. 두 가지. 여기 빈 곳에 2 또는 3. 두 가지죠. 따라서 얘는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1, 4, 4 하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1이랑 4랑은 서로 이웃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4끼리 이웃하고 뭔가 다른 거 하나 더 들어가고 1이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기죠. 또 마찬가지. 1 하나 띄우고 4, 4 이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2 또는 3. 여기도 2 또는 3이 들어가면 되니까 모두 4가지 경우가 돼서 얘는 몇 가지? 8가지 경우가 되게 되는 겁니다. 32가지에다가 65를 더했습니다. 65 플러스 32가지를 하면 97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이런 식으로 잘 구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딱 느낌에 어때요?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이다.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해보세요. 하나하나 해보면 안 되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어. 4랑 1이랑 옆에 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은 한 번 이상 나오기 때문에 4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4가 들어갔을 때 1, 4만 있느냐 1, 1, 4만 있느냐 1, 4, 4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30번 문제 같은 문항도 사실은 뭐
평가원에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지엽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여러분이 너무 이거 가지고 나 잘 쳤어, 나 확통 잘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절대 오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모든 내용들을 잘 꿰뚫고 있어야지만 여덟 문항 맞출 수 있고요.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공부하잖아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일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발 여러분 30분 이상씩 매일매일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3월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마칠 거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